안녕하세요. 포마삭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극한 응용 문제인데, 사실은 연속 불연속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기하적으로 어떤 상황 자체를요,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 자체를요,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보통 두 가지를 막 변화시키는 건 잘 나오기가 힘들어. 그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 얘도 변하고 이건 쉽지가 않은데, 이런 상태는 얼마나 줄 수 있는 거지.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요, 나머지 하나가 변화돼 가면서 교점의 개수 같은 것들, 지금처럼 만나는 점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묻고 있는 문제, 알겠어요? 그 능력만 되기만 하면은요, 지금 얘기했던 묻는 거에 답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은 것. 한마디로 문제 주어진 상황 자체를 잘 분석하고요, 그때그때 변화시켜 가면서 변화된 상황을 잘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기르자. 문제 풀어갑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방정식 이게 떴는데, 일단 또 나왔죠. 이거 절대값 가우스 젠장 맨날 나오잖아. 이 절대값 그래프 마스터하고 오세요. 지금 얘가 왜 그런지는 내가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 이미 다 절대값 때 강의가 돼 있으니까 포마 함수편 가서 반드시 마스터하고 오세요. 이거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는 어떤 그래프를요? 절대값 X, 절대값 Y 더한 게 4니까 사이즈 몇짜리 다이아몬드? 사이즈 4짜리 다이아몬드를 X 축방은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려볼게 한번. 사이즈 4짜리 다이아몬드를요,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만큼 그래야겠다. 2만큼 평행이동, 이쪽으로니까 이렇게. 잘 그려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치? 분석을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아니면은요, 그림이 막 삐뚤어질 거 하면 분석이 안 돼요. 젠장. 그쵸? 그러니까 그림은 늘 하는 잔소리지만 크고 정확하게 그립니다. 크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갈까요? 원래는 1, 2, 3, 4. 1, 2, 3, 4. 크게 그릴게. 1, 2, 3, 4. 1, 2, 3, 4. 4짜리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를요, X축방으로 얼마만큼? X축방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이제 2,0 여기가 중심이 되겠고요. 사이즈가 4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6까지 가요. 그렇죠? 여긴 2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그쵸? 이렇게 되고. 위로도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가죠. 이 좌표는요, 네, 2,4가 되겠죠. 또 하나, 둘, 셋, 좌표가 여기? 좌표 여기? 여기 2,0 얼마니까 2,-4예요. 그쵸? 그래서, 자, 그려주면 다음 같아요. 긴장되죠. 그쵸? 잘 그려야 돼. 쉐렛! 잘 그려. 쉐렛. 기운 빠졌어. 다시. 날씨가 덥죠? 쉐렛! 요즘 더워서 기운이 빠졌어. 다시 쉐렛! 잘 그려라. 정성을 다해서 젠장. 다시요. 쉐렛! 또 쉐렛! 안 돼. 다시 기운을 모아서, 창성아 기운 모아서 쉐렛! 됐어요. 됐나? 조금 굵게 그릴게. 좀 미흡한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럴 때 약간 굵게 그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좀 그리기 힘드네. 이렇게. 이런 다이아몬드라고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하면요,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지. 그치? 절대값 그래프 안 되면 마스터하고 오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원이야? 중심이 원점이 반지름이 R인 원. 빨간색으로. X제곱 플러스 얼마니까 Y제곱은요, R제곱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누가 변해? 반지름 R이 변하겠죠? R이 변함에 따라서 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FR이야. FR. 교점의 개수요. FR은 노란색 그래프와 이 원,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놈이다. 그쵸? 따라 출발하자. 자, R은요, 일단 반지름이죠? 반지름인데, R이 0보다 크고, 커 나갔고, R이요. 음실점 0보다 커 나갔고, 실수 범위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얼마예요? 0보다 크고, 0일 때는 원점이죠. R이 0이 원점. 점은. 좀 커져봤자,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중심 원점, 안 맞나요? 언제까지 안 맞나요? 언제까지? 에, 잘 봐. 그림만 잘 그리면 편하게 풀 수 있어. 이때까지 안 맞나요? 이때가 언젠데? 접할 때죠, 젠장. 그죠? 접하는 순간. 그니까? 그림 잘 그려. 그림 잘 그려. 접할 때, 그쵸?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때까지는 안 만납니다. 접할 때, 그쵸? 이때 접할 때.
줄 접할 때. 접하기 전, 접할 때가 언젠데? 접할 때, 물론, 요 놈을요, 이 직선하고 연립해가지고 판별시티가 0이다. 또는요,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는 거리가 얼마다? 반지는 말이다 해서요. 뭐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말고요. 지금 기하학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리 와봐. 지금 여기가 2, 마이너스가 2예요. 그쵸? 기류가 1이니까 여기가 2고요. 2예요. 직각이죠. 그러니까 요건 중점이가 1이에요. 1. 1. 그쵸? 아, 바보 아니야? 2루트 얘가 얼마야? 얘가? 아, 1루트. 얘 2루트이죠. 1이가 2루트이죠. 2루트이. 그쵸? 왜냐면 2. 1, 1루트2. 직각 2등면 삼각형. 2루트2인데 중점, 절반. 요 길이는 루트2예요. 그쵸? 얘도 루트2. 따라서 언제? 반지름 R이 루트2일 때 접한다고. 이거를요, 특수각해서 바로 풀면 되게 좋다고. 이렇게. 봐. 이거 2, 2기라 2. 직각 2등면 삼각형. 1, 1루트2기라 2루트2. 절반 루트2. 얘가 루트2. 얘가 써요? 루트2. 이거는 2. 맞잖아. 얘 루트2. 따라서 루트2일 때. R이 0보다 크고요. 루트 2보다 작을 때까지는요, 교점의 개수가 FR 값이 0이에요. 0. 쓸 수 있겠죠. 다음에, R이 딱 루트 2일 때, 이게 중요한 상황이죠. 중요한 점, 이때는요, 2입니다. 교점 두 개. 이때 빨간색으로 약간 빨간색. 예, 중요한 점 다. 중요한 점이 있어. 그쵸? 다 이 상태. 이제, R이 루트 2를 조금만 지나가면, 좀만 지나면 다음 같이 원점 지나고, 아, 좀만 더 커지면은요, 띵킹 시작!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야 된다. 네 개. 그쵸? 네 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이, 루트 2란 저 중요점을 지나쳐서 좀만 더 커지면요. 좀만 더 커지면 이제 몇 개요? 네 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네 개일까요? 이런 이야기다. 언제까지요? 좀 커져서, 여기까지. 여기 지나서 반지름 얼마? 2인원이 될 때, 쉐렛! 이때죠. 이때. 반지름 2인원이 되면 그때 교점이요? 하나, 둘, 세 개. 그쵸? 여기 지나야 되는데, 잘못 그렇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해갔죠? 따라서, R이 2일 때가 또 관심이네, 그쵸? R이 2일 때요. 이때도 중요 지점, 별표 빵. 이때는요, 교점 3개가 됩니다, 그쵸? 이때가 중요한 지점. 딱 중요한 지점, 그쵸? 이때 3개. 다음에 이제, 반지름 2보다 좀 커지면요, 좀 더 커지면 이제는 여기서 하나 만나고 안 만나적인요? 몇 개요? 2개가 돼요, 그쵸? 이다음부터 2개. 2개로 올라갑니다. R이 2보다 커지면 2개. 이걸 분석하는 거야. 선생님이건 나발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쵸? 분석해야 돼요. 잘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나왔죠. 계속 두 개인데 과연 그러면은 2점 지날 때, 즉 이렇게 지나면서요, 이렇게 두 개가 될 때가 먼저인지 아니면은요, 여기에 접할 때가 먼저인지가 되게 궁금해야 돼. 접할 때가. 그러니까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반지름 여기 2점 지날 때는요, 그 전까지 변화가 안 생기니까 하얀색으로 요 길이는 말이다. 금방 구할 수 있죠? 원점과 이걸 잇는 사이의 거리니까 이 길이는요, 루트에 2 빼기 0의 제곱 4 더하기 4 빼기 16, 루트 20이에요. 누가? 요 길이가 루트 20이다, 루트 20. 다음에, 요 길이 구해야지, 요 길이. 그쵸? 요 길이. 이때는 여기 접할 때. 누가 더 큰 거? 접할 때는요, 아까하고 똑같아. 왜냐면은, 이게 지금 길이가 마이너스 1이고, 수직이니까 1이죠. 따라서, 요 길이라면 되겠는데, 6이잖아. 저기 올라가면은요, 6이니까, 1, 1루트 2. 저희가 6루트 2.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야. 여기는 3루트 2. 다시 한 번. 얘가 6이니까 이대로 길이 마이너스 1 쭉 올라가면 저희 6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는 6, 6. 직각 2등면 삼각형. 1, 1루트 2, 6루트 2에 반띵. 얼마야? 3루트 2요. 얘가 3루트 2, 이 길이는 3루트 2에요. 접할 때 3루트 2라고. 그러면은 3루트 2는 집어넣어 볼까? 9, 28, 루트 18. 얘는 루트 20. 얘가 짱네. 그러니까 언제 먼저 만나요? 아, 이 접하는 순간이 먼저야. 이걸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접할 때 여기 딱 접하고 참 정말 힘들죠. 그쵸? 아유, 수학생 그림 잘 그려야 돼요. 그림 잘 그려야 돼. 이 접할 때 이렇게 싹 접할 때요. 이때가 먼저라고. 젠장. 접할 때가 먼저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접하는 순간에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지. 그치? 접할 때가 얼마라고요? 3루트 2일 때. 따라서 R이요. 3루트 2보다 작을 때까지 2로 가다가 접하는 순간에 있어요. R이요. 3루트 2가 되는 순간에 이때가 또 중요하죠. 이때는 접하면서 네 개 만난다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봤더니 그렇게 되네. 그치? 네 개. 다음에. 아, 좀 기네요. 그쵸? R이요. 3루트 2보단 크고요. 이제 언제야? 3루트 2 좀만 커지면 돼. 좀만 커지면. 야, 좀만 커지면 제일 많아져. 제일 많아요. 좀만 커지면은, 으앗!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만날 수도 있고요. 여섯 개까지. 어휴. R이요. R이.
3루트보다 더 커지고요. 언제까지요? 요점 지날 때가 요점이 아까 루트 20일 때죠? 원점과 이점을 잇는 거리. 루트 20대 가지고서 요렇게 지날 때까지, 이렇게 지날 때까지. 다 왔어, 이제. 이때까지는요, 하나, 둘 사이에서 셋, 넷, 다음에 다섯, 여섯 개에서 만나요, 그쵸? 여섯 개. 저, 이때가 루트 20일 때죠, 그쵸? 루트 20은 4, 5, 2루트 5일 때까지, 그쵸? 요렇게 해서 여섯 개. 다음에, 이제 R이, R이, 여기다 5초 또 쓸게. R이요, R이, 2루트 5가 되는 순간에는요, 몇 개야? 이때는 또 중요한 지점. 그때는요, 네 개요, 네 개,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R이 3루트 1일 때 네 개가 됐다가, 3루트 2부터 약간 더 커져가지고서요, 루트 20, 2루트까지 갈 때는 여섯 개가 됐다가, 다시 또 R이 2루트가 되는 순간에는요, 네 개가 된다, 이렇게, 그쵸? 이런 게 중요한 지점이죠. 이제, R이 2루트가 더 커져요. 좀만 더 커지면 한 개, 두 개. 안 만나, 이제 안 만나고요. 다 안 만나. 두 점밖에 안 만나요. 어디까지요? 6대 기전까지. 여기는 반지 얼마 4일 때죠. 그러니까는 R이 4가 되기 전까지요. R이 4가 되면 또 중요하죠. 4가 되면은 그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R이 4가 되면요. 그때는 여기서 6 만나고 저기서 안 만나죠. 원점이니까 반지 6이죠. 쏘리 6이죠. 큰일 뻔했다. 반지 6. 6자리면 안 만나요. 그렇죠? 6일 때 한 개밖에 안 만나. R이 6일 때 한 개. 그러면 R이요. 2루트 일단 크고요. 6보다 작을 때는요. 그때 몇 개입니까? 아까 하나, 둘, 셋, 넷, 더 커지면요. 하나, 두 개네. 그쵸? 두 개. 뭐 이런 거예요. 그쵸? 이게 분석이 돼야지만이 젠장 문제 풀 수 있는 거라고 꽤나 복잡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쁘만 아니라 좀 다 이런 형태가 좀 어려워. 그쵸? 6보다 커지면요. 그다음부터는 만날 일이 없죠. 빵개입니다. 그쵸? 이해 갔어요? 그, 따라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여기가 R축. 여기가 R축. 여기가 FR축. 해서. 지금 먼저 요구했던 게, 이렇게 해서 FR이요. 단, 0부터 14위까지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0부터 14위까지 그려주면은요. 봐. 0부터 루트 2까지는요. 0이 중요한 점. 루트 2. R이 루트 2일 때. 또 R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 또 R이 얼마일 때? R이 3루트 2일 때. 크긴 대충 쓸게. 눈으로 보이면 되는 거니까. R이 2루트 5일 때. 여기가 좀 사이가 좁긴 한데,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2루트 5일 때. 그 다음에 R이 6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0일 때. 대충, 그쵸? 그려봅시다. 빨간색으로. 자, 0이에요. 이때까지 이렇게 시작해서 0으로 오다가, 빵꾸뻥. 자, 루트 2일 때는 어디까지면 6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 아, 진짜. 아, 바보야. 잘 좀 그려. 다시, 좋아. 1, 2, 3, 4, 5, 6까지요. 제대로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프요. 자, 0부터 2까지는 루트 2까지 누굴 따라가요? 0을 따라오죠. 그 다음에 루트 1 때 얼마가 돼? 루트 1 때? 예? 예, 2가 되죠. 2. 저 하나 찍고요. 다음에 4로 올라갑니다. 4로 올라가요. 2까지는 4. 2일 때는요, 다시요?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부터 3루트 1일 때까지는요, 얼마입니까? 예, 2로 쭉 오죠? 2로 쭉 와요. 2로 쭉 오다가. 3루트 1일 때는요, 4가 되죠? 4까지 올라갔다가. 다음에요, 얼마요? 예, 3루트가 6이요, 6. 이때가 제일 많죠, 그쵸? 6, 제일 많다가. 다음에 2루트 5일 때는요, 4가 됐다가요. 다시요, 2루트 6 사이에서는 다시 2가 됐다가. 6일 때는 1이 됐다가. 10까지는 빵꾸뻥에서요,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프예요. 그쵸?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보다 우리가 썼던 저 FR 그래프다. 그쵸? 이제 뭘 묻든가 답할 수 있으니까 답하러 갑시다. 요구했던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요구했던 게, 구간 0부터 10 사이에서요, 불연속인 점이 몇 개냐? A, N이요. 불연속인 아래각. 자, 불연속인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쵸? 맞지? 불연속인데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R equal A1, A2, AN 까지가 불연속이래. 그니까 N의 값은 N의 값은요? 5요. 다섯 군데도 불연속이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찾는 N 값은 5고요. 참, A3는 뭘 말하는 겁니까? A3는요, 세 번째 불연속이 되는 그러한 지점에 R 값이야. 그쵸? 네,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불연속이 되는 지점의 R 값은요? 3루트 2에요. 그쵸? 따라서, A3 값 얼마다? 3루트 2. 한마디로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 얘가 A4 얘가 A5
A5까지 가니까 N값은요,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AN값, N값은 5까지 나가고요. 다음에 A3값 얼마? 세 번째 불연속이 되는 아래값은 3루트 뒤. 문제 요구했던 게, 저 A3값을 제곱하래요. 요거 제곱하면요, 9이 18 되겠고요. N 제곱하래요. 25죠. 얘랑 얘랑 무하래. 더해주세요. 25 더하기 18은 빰빰 얼마다? 예,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중화식 문제. 자, 돌아와서 지금 이 문제 선생님이 팁 좀 몇 개 줄게. 일단 절대값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상태 그림을 어떻게 해? 그림을 크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그래야만 접하는 지점이고 이런 지점을요 기하학적으로 특수각이잖아. 11루트2 그쵸?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림을 크고 정확하게 그래야 분석도 수월해집니다. 원점에서부터 R값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키워나가서요 0부터 접하는 순간 값 쉽게 구할 수 있죠. 1루트2 그렇게 금방 알겠어요? 루트2 좀 커져서 반지름 2가 될 때까지 중요한 지점 접할 때, 요점 지날 때, 반지름 2일 때. 다음에요 요 접할 때 이걸 구분 잘해야 돼.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려웠죠. 요건 두 점 사이의 거리로서 반지름 구할 수 있고요. 얘는 접할 때인데 6루트2 반지름 3루트2 얘도 3루트 이렇게 금방 구하는 거야. 3루트2가 더 작으니까 이때가 세 번째 문제 지점, 중요 지점. 여기가 네 번째 루트20, R이 루트20일 때가 네 번째 중요 지점. 다섯 번째가 어딥니까? 다섯 번째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번째가 여기 6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중요 점을 잘 캐치해서 R이 커감에 따라서 어떻게 교점이 생기는가. 이 다섯 군데를 잘 캐치해서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해석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Y컬, R부터 R에서 F로의 함수, 요 그래프를 잘 그릴 수만 있다면 뭘 묻든가 하나 이 문제는 처리가 가능하다. 분석 꼼꼼히 그림을 크고 정확하게 그려서 잘 해나가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